오늘의 주인공 등장부터 위풍당당합니다. 나비처럼 걸어가 벌처럼 날아드는 그의 자태. 외줄 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이지만 그 눈부신 실력 뒤에 감춰진 땀방울이 적지 않답니다. 아, 멋집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1년 365일이면 추석 설날 당일 빼고 이틀 정도 빼고 맨날 나와서 연습을 했어요. 20대 초반엔 풍물단원이었다는 주인공. 20대 후반에 만난 외줄 타기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데요. 네. 피나는 노력 끝에 이젠 남부로 올 것 없는 남사당의 대표 얼음산이 줄꾼이 되었다는 경민 씨.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하죠? 외줄 영상까지 제작하며 SNS 상에서도 인기 스타가 되었답니다. 너무 신기해. 한 발 딱 해서 올라갈 때 그 기분은 해본 사람 아니면 모를 거예요. 저 모를 것 같아요. 못할 거 아니야. 영원히 어차피. 영원히 몰라. 줄 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남자 오경민 씨를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 안성시 남사당 단원인 경민 씨의 연습장을 찾았는데요. 보자마자 열심히 착용하는 이건 뭔가요? 이게 뭐죠? 보호대예요? 네, 여기 이제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각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술 같은 거 할 때 정강이로 쓸고 닫는 기술들이 있어요. 꼭 있어야겠네요. 그 기술들을 하려면 맨살로 하면 까지고 엄청 그렇지, 그렇지. 그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차는 거예요. 안전 장비도 준비했겠다. 본격적으로 연습에 나서는데요. 어머머머, 발걸음이 어쩜 이렇게 가벼워요. 땅에서보다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자꾼. 그런데 저 왜 아픈 거죠? 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정말? 이거 말로 지금 표현하기 그런데 괜찮으세요? 그건 제가 다 아픈데. 비밀을 알려주시겠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다 이거. 안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 안 괜찮아. 안에 뭐 아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아니 뭐 무릎 보호대도 있잖아요. 보호대가 있는데. 폭신해 보여서 다행이긴 한데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아이고 너무 세게 뛰시는데요. 참나 나 이거 아예 못하겠다 이거. 혹시 자녀분은 아 전 세 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 세 분이 아우 괜찮아요 이제. 아이고 참 그게 다 궁금했네요. 자 한번 찍어보자.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누구세요? 아 저희 안성남사당에서 뭐 유튜브 쇼츠 뭐 다 찍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전문적으로 이거 촬영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같이 공연하시는 분들인데 태평소. 태평소. 네. 미드. 태평소 알죠? 시원시원한 그렇죠. 소리가 매력이잖아요. 시작을 하죠. 징. 징. 하이라이트. 징. 어쩐지 묵직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가 좋은지를 아셔야 찍을 테니까. 오늘은 악기를 내려놓고 카메라를 들었네요. 카메라 좋은 건데요. 더 흔들어, 더. 뭐 하시는 거죠? 벨리 댄스? 더. 야, 뒤에서 어떻게. 오늘 촬영 컨셉이 뭐예요? 오늘 촬영 컨셉은 그 이찬원 그 가수의 힘을 내세요라는 곡으로 뮤직비디오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 뮤직비디오. 아, 노래 좋아요. 여가 모르면 트로트 팬 아닙니다. 시작하자마자 NG? 잠깐만 그 자세 있어봐 형. 갑자기 떠오르는데 여기서 노래를 불러야 돼. 아 그렇게 올라오면서? 떨어지면서 오늘따라 유난히 힘이 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인트로를 진행시켜. 가만히다가 박자 맞춰서 박자 딱! 하나 둘 셋 넷 오! 맞아 이거예요 이 느낌. 하나, 둘, 셋, 넷. 오, 잘하시는데?
잡고 아니라고? 잡고 고개를 더 빨리 드셨어야 돼요. 아이고 잡고 연기 지도까지. 아 이거 이 느낌. 트로트 필 충만해야죠. 어째 좀 빡빡한 감독님 같은데요? 톱에서 흔드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카메라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하라고 오라고 카메라 아니 그 충만한 느낌 있잖아요. 아 좀 온다 다시 갈게요 다시 아하 마이크 부족했어 마이크 노래방 마이크 이 부분만 지금 몇 분째 찍고 혹시 주인공이 노래 가사 따라가는 그런 내용인가요? 촬영 화면에서도 힘든 게 느껴집니다. 아 일부러 힘듦을 연출하기 위해서. 진짜 일부러 힘들게 하셨구나. 입식하니까 나쁘다. 아 이게 여러 번 찍어야 되나 봐요? 네. 아니 뻔히 아시면서 그걸 못 들어. 알면서 물어봐. 아 정말. 한 세네 컷은 찍어놔야 하나 건지지. 하나 건져요. 그쵸. 네. 네. 아시잖아요. 네. 열정만은 우리 생생정보 PD들 못지않네요. 오해 그물 누운 거 아니고요. 촬영 열정. 자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찍는 중입니다. 야, 밑에서. 촬영하는 게 만만치 않네요. 네. 그렇죠. 그 장비가 안 좋아서 몸으로 때우다 보니까 이렇죠. 오. 이게 바로 몸을 던져가며 찍은 야. 영상. 이야. 멋지죠? 오. 밟힐 것 같은 밟힐 것 같아. 멋진데요. 마무리 유도까지 이제 끝인가요? 이미 드나요 사는 게 어려운가요? 노래는 조금 못하더라도 직접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 힘들었던 사연은 있죠. 후시 녹음까지 해가며 정성 들여 찍은 영상 바로 공개합니다. 아우 기대돼. 아우 두근두근. 오늘따라 유난히 힘이 드나요. 사는 게 어려운가요. 아유 편집 중간에 한번 듣죠. 하지만 다 힘들었던 사연은 있죠. 그리 부러워. 이게 줄타기랑 무슨 상관이 있죠? 아 이게 인기 있는 노래 다 하는 거죠. 오우 힘이 난다. 아무리 힘이 들어 힘나지 않아요? 멋집니다. 언젠간 쨍아 햇빛 날이 와요 오늘도 힘을 내세요 모두 다 힘을 내세요 아 좋아요 영상은 왜 찍으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저희 이제 공연 이쪽 예능계 쪽이 또 되게 힘들었어요 공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었을 때 콘텐츠가 됐든 영상이 됐든 그냥 한번 올려보자 조금 더 힘을 내어 챌린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온라인에서라도 관객들과 만나고 싶어 시작한 영상 제작. 벌써 4년째랍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날 오후. 자 지금부터 혹시 촬영을 또 해요? 자 지금부터는 이 서양 줄, 이 슬랙라인 한번 타볼까 하는데요. 전통 줄과 뭐가 다른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한 느낌인데. 비트. 드랍 더 비트. 빨라지지 말고. 급해서 빨라지지 말고. 여기 내가 음악을 신나는 음악을 좀 깔아줄게. 강합니다, 전통 줄과 뭐가 다른지 한번 봐주십시오. 드랍 더 비트. 괜찮아? 네. 다시 한번. 우와. 드랍 더 비트. 그리고 가만히 좀 있어주세요. 바닥에 정지 정지 상태로. 야. 네. 먼저 해줘. 비트. 오케이. 자 됐다. 여기까지. 예,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술 촬영. 오우 감독님 스텝 야, 좋고 촬영본도 좋고. 오 좋아. 또 누우셨네요. 와 누우셨. 와. 누워서. 제가 누워서 우와. 보는 것 같아요. 오. 마무리까지 우와. 완벽. 줄타기 슬랙라인이란 것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우리나라 전통 줄타기와 뭐가 다른지 드랍 더 빛! 경인 씨의 화려한 실력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 열정을 멋지네. 다해 찍은 보람이 있네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그런데 요 줄은 정확히 명칭이 뭐예요? 이거는 줄이 좀 이상하네요.
아, 요거는 이제 슬랙라인이라고. 슬랙라인. 저희 전통 줄이랑 좀 다른 줄이 무슨 줄이죠. 힘이 있다고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모양부터 확실히 다르네요. 슬랙라인은 줄 위에서 점프, 회전 등의 기술을 펼치는 스포츠인데요. 해외에선 대회가 열릴 만큼 큰 인기랍니다. 면적이 좁고 단단한 성질을 가진 전통 줄과 달리 슬랙라인은 표면이 넓고 가벼운 게 특징인데요. 점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때문에 보다 다양한 고난도 동작을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줄이 바뀐다고 어려운 동작이 단숨에 쉬워지진 않겠죠. 슬랙라인도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데요. 전통적으로 많이 다르니까. 슬랙라인의 가슴이 다는 기술이 있잖아요. 아우, 이 기술은 보기만 해도 가슴 아프다. 앞으로 업 상태에서 180도 회전 상태에서 그대로 또 앞으로 업는 거예요. 이 동작은 짧은 시간에 방향을 빠르게 바꿔야 해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전통 외줄도 슬랙라인도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는 경민 씨.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 도전합니다. 흥기가 대단하십니다. 되나요? 되는 거 같아요. 되는 거 같죠? 맞죠? 된 거 아니야? 된 거 같은데요? 우와. 뭔가 관객들한테도 퀄리티 있는 거 보여주고 싶고 새로운 동작을 보여줘야 관객들도 좋아하니까 점점 발전해가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열정 부자 경민 씨에게도 시련은 있었다는데요. 한번 이렇게 앞으로 돌았는데 다리가 이제 반대로 접히면서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인대가 다 터져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고생을 했어요. 마음고생은 얼마나 더 심하셨어요. 연습도 좋지만 그래도 다치지 마세요, 경민 씨. 경민 씨도 사람인지라 고된 연습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다시 도전합니다. 무수한 연습이 쌓이고 쌓여 더 발전한 오늘을 만들 거니까요. 줄 탈 때가 즐거우신가 봐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재미있다는 느낌? 그냥 재미있다는 느낌. 그날 저녁. 연습을 마친 경민 씨가 파이터로 변신했습니다. 아이고, 아까 나비처럼 새콤새콤하시더니. 경민 씨! 너무 멋있다. 느낌 많이 다르네요. 관절들을 좀 유연성 있게 좀 안 다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종합격 투기가 좀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24시간이 외주를 위한 스케줄이네요. 그런데 너무 외주에만 빠져 있어서 가족들이 걱정하진 않을까요? 애가 셋. 줄 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섭다고. 이게 이상한 게 제가 보러 가면 자꾸 떨어져서 아예 안 보는 게 차라리 그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걱정돼. 자주 다쳐오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요? 좋아. 우리나라에 줄 타는 사람이 몇 없는데 그죠 하나가 아빠니까. 최고. 이젠 가족들과 오붓한 휴식을 취하려나 했는데 경민 씨, 아유 저 발동작, 아유. 외줄 연습도 해요.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해야 되나 봐요. 네, 아무래도 제가 저는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이라도 저한테 이제 몸에 맞게 편하게 하려면 동작도 많이 보고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좀 그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늘 최선을 다하니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하네요. 다음 날, 오늘은 경민 씨에게 중요한 일정이 있다는데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외줄 타기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줄 타기하고 보면 너무 가슴이 생각보다 뛰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다 왔어, 밴드 어제. 그런데 경민 씨, 혹시 긴장했어요?
실수하면 진짜 크게 다쳐요, 줄타기는. 실수를 안 하려면 긴장이 최고예요. 떨리는 마음을 안고 무대로 나서는 경민 씨. 와우, 관객 호응도 엄청난데요. 역시 경민 씨는 줄 위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데요. 슬랙라인과 전통 외주를 이야. 오가며 멋진 공연을 선보입니다. 온리 원이네요. 그야말로 유일한. 동서양의 하늘을 모두 정복한 셈이네요. 진짜. 늘 열정 넘치는 줄리의 남자. 경민 씨에겐 꿈이 있나요? 저의 꿈은 사람들이 좀 많이 알 수 있게 제가 좀 발판이 돼서 좀 널리 퍼뜨리는 게 제 꿈이고 목표예요. 전통의 줄과 슬랙라인을 오가며 자유로이 비행하는 오경민 씨. 그의 아찔한 줄타기는 계속됩니다.